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으로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크신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 정결케 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뉴욕교역 48회기 사역을 통해 뉴욕 선교대회를 허락해 주시고 첫째 날 예배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국경이 폐쇄되고 경제가 위축되며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세계 각 나라에서 특별히 미개척, 미전도, 무슬림 지역, 공산권에서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선교사님 35분을 모시고 예배드리며 선교대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도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뉴욕 선교대회를 통해 힘써 지키게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뉴욕을 선교도시로 란표로 4일 동안의 선교대회를 통해 선교의 본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는 대회, 순교적 영성이 회복되는 대회, 역병을 멸매로 바꾸는 대회가 되어 이 선교 현장에 참석한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지상명령 선교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고 자원하여 함께 헌신하고 다짐하는 생명 살리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불모지에서 사역하시다가 초청된 35명의 선교사님들이 금변 선교대회를 통해 영육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두꺼운 사역지와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케 하시고 열방이 죽게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는 부흥의 역사가 선교지 말라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영희 선교사님, 간증해 주실 조은재 선교사님, 하늘의 능력을 충만케 해주시오. 말씀과 간증을 통해 성령의 감동의 현장이 되어 선교의 열정이 불붙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뉴욕도성에 속한 교회와 성도들이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바라보는 선교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선교의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선교대회로 주님께서 보혈로 값지고 사신 뉴욕도성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선교적 열정과 헌신이 더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뉴욕 선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회장 김희봉 목사님, 준비위원장 이준성 김학진 목사님을 비롯한 준비위원들의 수고와 특별히 장소와 4일 동안 식사를 준비하며 섬기는 뉴욕 장로교회 당회와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의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